가나 가나. 그럼 여름 날씨난가 봐이자. 가나 가나. 멍짱님은 완전 멍짱. 씹기가 진짜. 진짜 저거나 저 정도는 아닌데. 도시에 들어오자마자 험한 굴문이. 험해. 험하게 그냥 눈깔 찌른다. 이렇게 백감 거보고 이렇게 무덤덤해 보긴 참. 유튜브 구독해. 내가 살을 뺐잖아. 내가 오늘 자고라는데 2kg가 빠졌다니까. 내가 54kg예요 지금. 지금 너네 내가 지금 나 49까지 그거 미션 걸려있는 거 알고 있지? 아 누가 나 뱃살 나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2kg 빠졌는데 티가 안 나냐고? 사람 빡치게 하네. 야 너는 개소리야. 어때? 허리가 내가 생겼다니까. 나 원래 이 허리가 없었다고. 근데 내가 이 허리 여기 쏙 들어간 거 보이냐고. 내가 장군감이네? 새끼가. 야! 내 배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나 진짜 살 빠지지 않았어? 하루하루 빚어놓은 원기둥 같다고? 아니 지금 원기둥이요? 아 지금 통허리 같다는 말인가? 아니 뭔 소리야. 나 지금 진짜 허리 생겼다고. 뭐라고. 아니 나 배가 많이 빠졌어. 2kg 빠졌다고 나. 이제 빠질 배야. 넌 뭘 하지 마세요. 아 안되겠다. 오늘 어? 크롭티 갑니다. 시장 잡아야겠다. 오늘 크롭티 방송 가자. 아무튼 간에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방송 크롭티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이 정도면은 섹시한 허리 아닌가? 아니 나 이거 약간 니네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원래 진짜 허리가 없었어요. 아니 허리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허리가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지금은 원기둥이라도 되지 원래는 이렇게 이런 허리였다니까 진짜로. 안녕하세요. 뱃살이 이만큼이야. 저때 진짜 많다. 지금은 인공머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곡선이 있긴 있잖아. 보이냐고. 나 지금 이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나 진짜로. 나 이게 신기하다고. 어떻게 내가 허리가 생긴다. 너무 행복해요. 오늘 좀 자랑 방송. 나 살 많이 빠졌지?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치워. 어깨랑 골반이랑 넓이가 같은 건가요? 살 빼면 달라지나요? 골반이랑 어깨랑 넓이가 같냐고요? 골반 넓으면 좋은 거잖아. 나 골반 넓어. 허리도 넓어서 그렇지. 하지 이거 살쪄서 그런 거고. 나 살 빼면 골반 짱 넓고 허리 짱 얇으면 완전 몸짱. 씹기가 진짜. 진짜 저거나 저 정도는 아닌데. 도시에 들어오자마자 험한 골반이. 뭘 험해. 험하게 그냥 눈깔 찌른다. 이렇게 백감 거보고 이렇게 무덤덤해 보긴 참. 기분 개나쁘네 그냥. 내 눈이 삐인 건지 모르겠는데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눈깔이 삐어도 좀 많이 삐셨네요. 병원 가세요. 제발 그만해. 기분 나쁘네. 나 지금 되게 야해. 야 오늘 진짜 오늘 엄청 야한 날인데 뭔 소리야. 아 진짜 짱나. 다른 욕캠들이 여기 배 까고 있으면 아! 까면서 내가 몇 가면 건전한데 패고 싶게. 일당 들어오기 전에 통장잔고 확인하고 전부 다 물풍선 충전하고 다른 옆에 쏘지 말고 전부 다 싹 다 유연해. 고고고 물풍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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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오 도네 컴온 가네. 오 오빠들 그럼 요리 날씬한가 봐이죠. 달라고.
아니요, 누가 봐도 뚱카롱. 아니라고! 왜? 아니, 나 진짜 빠진 거야! 제일 최대치 뱃살 너네 못 봐서 그래, 진짜. 약간, 나 진짜 사람 새끼 배가 아니었어.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때가 진짜 쪘을 때. 저때 허리 아예 없잖아. 근데 지금 있다고, 허리가. 여기 모양이 다르잖아. 저거 봐, 진짜 저때 심하잖아. 아예 그냥 진짜 일자 나왔을 때. 빨리 앉아, 그냥. 알겠습니다. 점프하면 뱃살 덜렁거릴 것 같아요. 안 덜렁거리죠? 안 덜렁거리죠? 여러분, 제가 진짜 이번에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진짜 멋있는 역할, 내가 이 트위치 아프리카 이 기강을 다 잡겠다. 하지만 저는 안전자산을 베팅했다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 세계화를 성공한다. 응석 밀려봐야 정신 차리지. 아닙니다. 저 진짜로 이번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49kg 껌입니다. 하덕, 너 진짜 죽었다. 야, 500만 원 그냥 가져올 준비부터 해. 어디 감히. 안녕하세요. 표정은 왜 저... 애정 라인이 예뻐졌잖아. 내가 있잖아, 얘들아. 내가 골반이 좀 넓은 편이잖아. 안녕하세요. 아이, 진짜. 너무 많... 아니, 내가 근데 골반 진짜 넓은 편이거든. 아, 이거 장난 아니고 골반은 넓어. 허리도 지금 살이 같이 쪄서 뭔가 너네들이 보기에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나 이 뼈는 되게 넓은 편인데, 나 이거 살 많이 빼면은 진짜 이쁠 라인이거든. 아이고, 근데 사람들 다고 소리는데 진짠데. 아, 진짜야. 진짜라고. 언니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이뻐졌으니까 제발 그만해. 아니, 근데 나한테 약간 그 기대를 해줘. 나 되게 살 빼면은 허리 라인이랑 골반 라인 되게 예쁠 것 같지 않아? 나 진짜 골반이 넓어가지고. 그치? 그 배꼽도 나중에 살 진짜 많이 빠지면 배꼽이 이렇게 되잖아. 내가 꼭 눌러볼게.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야. 그러면은 살 빼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않아? 여기 뼈랑 여기 이렇게 하면 라인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빠 왜 그러면 많이 빠져. 제발 빼고 얘기 기억. 너도 이제 강퇴당할 때가 됐네. 10분 동안 바깥에서 손 들고 서 있다 오세요. 많이 빠진 건 맞긴 한데 돼지에서 애기 돼지가 됐을. 아, 알겠어. 그만해.